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온 시장이 주시하던 FOMC 회의 결과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확실한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테이퍼링도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증시가 환호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 다우 지수는 3만 3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SLR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지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1분기 실적 미리 보기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 앞둔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2차전지 캐펙스 투자로 성장 중이라는 제목의 M플러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체계 고수익 낙가채기 한전에 선로 납품하는 기업, 이 종목 오늘 낙가채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투자 작전 든든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준비해 주신 작전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분기 실적 미리 보기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에 잘 투자를 하려면 실적은 꼭 빼놓지 않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각 섹터별 실적 동향과 함께 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작전 세워볼까요? 네, 이제 1분기도 한 15일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한 4분의 1이 후딱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앵커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춥죠? 아직까지도 봄 기운을 못 느끼는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추운 것보다 실적이 먼저죠. 예, 주식 하려면 실적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1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지표들을 봤을 때 실적 괜찮을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답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중요한 거는 예, 괜찮습니다. 실적과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의 지표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수출 동향에 민감하게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기업들의 그러면 어떤 체감 지수가 BDI라고 그러죠. 지금 BSI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예, 헷갈렸습니다. 네, BSI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수출 동향 보시게 되면 잘 아실 겁니다. 여전히 수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림으로는 약간 뭐 꺾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꺾인 게 아니죠. 수출 금액만 표시하다 보니까 작년 2월달 같은 경우는 항상 날짜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2월달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우상향 패턴은 이어나가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표시된 기업의 BSI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위쪽에서 약간 등락은 펼치고 있어도 살짝 어떤 추세 흐름들은 큰 변화 없이 계속 강세를 이어간다는 부분들은 기업이 그만큼 기업 환경이 기업 활동하기 좋다란 쪽의 의미가 나올 수 있다란 쪽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돈 잘 벌린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은 실적 관련돼서 1분기에 높다라는 쪽인데 그걸 종합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실적의 컨센서스를 봤었을 때 한 136개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조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분기 실적이 한 20조, 30조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과거 흐름과 생각해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작년 1분기가 22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는 한 63%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할 때는 맞죠. 지금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시장에 뭐 FOMC니 뭐
여러 가지 우려감이 많은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주가를 유지해주는 그리고 주가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전 분기, 그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작년 4분기가 30조, 그러니까 즉 한 또 5조 이상 늘어나게 되면 18% 이상 증가하는 수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136개 중에서 112개다. 그러면 80% 이상은 우리 실적 좋아요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 호조하는 회사가 93개다. 여전히 괜찮은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섹터별 동향을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수출 쪽에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죠. 이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까지 이어지는데 2차 전지는 요즘 약간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객사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고객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은 그럼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또 여러 가지 고객사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게다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섹터 쪽에서 고객사를 찾게 되면 이런 숙제는 남아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도 좋다. 철강, 화학, 해운 같은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들도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주도 의외로 최근에 올라오는 기조와 함께 예대 마진 이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는 조선, 방산, 식품주 쪽은 아직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섹터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전 국민이 주주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작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8조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한 30%대 넘어가는 작년 동기 대비의 실적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또 큰 기업은 분기별 실적도 중요한데 작년 4분기에 보여줬던 실적보다는 살짝 후퇴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횡보죠. 그런데 지금 또 실적 대비해서 싸냐라고 봤을 때 PER로 계산하게 되면 16배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밸류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항상 그 밸류 부분만 따지고 보게 되는 것보다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너무 부담을 크게 가질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여전히 살짝 비싸도 성장만 계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답은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SK하이닉스도 괜찮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실적의 성장세는 더 가파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를 고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동차도 좋습니다. 기아차가 살짝 직전 분기 대비에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중심으로는 계속 실적 흐름들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쪽은 말씀드렸듯이 숫자만 보게 되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밸류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즉 적어도 매년 50%는 성장한다라는 쪽에 답을 계속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고밸류도 인정을 해줄 텐데 이 부분이 약간 또 훼손이 들어오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또 부침이나 등락은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성장하는 이런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된 부분의 투자는 아마 어떤 추세로 계속 우상향이다라고 믿음을 가져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어떤 어느 정도 비싸다 보니까 노이즈가 살짝 나올 때마다도 흔들림은 마찬가지로 크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싸진다 그러면은 매수 기회고요. 그리고 기대감만 막 가득해서 주가가 또 탄력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매도 기회고 이런 식으로 일단 고밸류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를 잘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인터넷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또 주춤하죠. 게다가 그나마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화학, 해운, 유통 관련된 쪽 그리고 또 금융까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또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여전히 성장세가 뚜렷한데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 경기 민감 쪽을 왜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는 관점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실적이 살짝 안 좋아지는 쪽은 아마 조선 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선 업종은 약간 또 앞으로의 변화를 더 생각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적 부담감 때문에 흔들린다, 당연히 사야 됩니다. 최근에 수주 잘 되고 있고 신조선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 실적 변화는 좋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뒀었을 때 조선 업종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을 보게 되면 일단 YG엔터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이쪽은 예전에 사고를 좀 찾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빠르게 실적 안정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반도체 관련된 쪽에 실리콘웍스, 그리고 테스, 그리고 OLED 관련된 쪽에 AP 시스템 눈에 띄고요. 그 밖에 IT 쪽에 LG이노텍,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꾸준히 실적에 대한 상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1분기 실적 좋은 회사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감은 높아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방산 쪽은 좀 주춤해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현대제철이나 이런 또 철강 쪽의 회사들도 실적이 높아간다라는 쪽에서 종목별 동향들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 관심이 필요한 회사는 일단 대동공업이라는 회사가 살짝 눈에 띄는데, 이 회사가 일단 최근 들어서 사료주도 올라가고, 즉, 식량과 관련된 쪽에 에그플레이션이 찾아오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비료, 그리고 또 농업기계입니다. 이쪽도 섹터별로 보게 되면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특히 1분기가 성수기죠. 게다가 또 최근에 수출 동향을 보다 보니까 북미 쪽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농장은 스스로 가꾸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분위기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도체 쪽에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지는 쪽에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의 성격들도 한번쯤 체크하고 투자 아이디어로 끌어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동향과 관련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믿을 건 신재생 에너지라고 꼽아오셨네요. 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서 뭐 유럽 정부, 우리 정부까지 이렇게 세계 각국의 정부들의 이 정책들과 맞물려서 꼭 챙겨봐야 할 섹터인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실적 성장도 따져보면서 관심주까지 한번 챙겨볼까요?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좋아지는데, 계속 신재생 에너지는 성장하는데 주가는 좀 최근에 싸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야 될까요, 앵커님? 지금 그냥 덜컥 살까요? 이제 이 안에서도 또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덜컥 사다기보다는 언제나 저의 답은 똑같습니다. 덜컥 사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드릴 질문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덜컥자만 빼고 네. 그냥 지금 살살 살까요? 그럼 이런 쪽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네, 그럼 살살은 사도 되겠죠? 네, 이제 뭐 그냥 제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실적도 보고 앞으로 성장성도 보고 살살은 사도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살살은 사도 될것 같습니다. 살살은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었는데 죄송하고요. 네, 일단 지금 주가 동향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보다 한참 좀 떨어졌었죠. CS윈드나 OCI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OCI는 그나마 버텼는데, CS윈드가 좀 많이 주가가 밀렸는데, 일단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오늘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또 많이 올랐네요. 특히 플러그 파워를 제외하고는 많이 또 탄력을 받다 보니까 오늘 또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살짝 기대하는데, 특히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성장주의 대표주자죠.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밸류를 줘도 괜찮다. 안쪽에서 달려왔던 주가가 아무래도 어떤 지금 가치주, 성장주가 아닌 쪽을 좀 더 바라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렸고요.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풍력주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 만들 때 철강이 거의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인데 그중에서 좀 다른 거는 이 OCI 쪽은 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폴리실리콘으로 직접적인 생산과 연관되는 쪽은 OCI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어떤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쪽에서 OCI만 차별화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뭐 한화솔루션이나 이런 대표적인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은 약간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텍사스 이번에 미국의 정전 사태가 원인이 아무래도 풍력 발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앞으로 장기 성장성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효율이 떨어지죠. 즉 발전 단가를 아직 커버를 하기 충분한 그런 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규모의 경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또 높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될 운명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상재해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손실을 보는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파하는 지구를 아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구 개발하고 남발하는 이런 화석연료보다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챙기자라는 분위기가 더 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도 지금 보이는 뭐 석탄이나 어떤 원유 그리고 또 이쪽은 아무래도 성장은 제한될 것 같고요. 어떤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데 성장률은 신재생 에너지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친환경 정책도 계속 나오는 분위기. 대표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경기 부양안이 또 추가로 3조 원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거의 인프라 부양과 관련된 쪽 그리고 친환경 투자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건설 기계죠.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캐터필라 그리고 또 뭐 두산 밭캣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도 계속 지금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와 함께 또 이번에 5월 달에 상원에 통과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법안이고 유럽도 6월 달에 탄소 배출권을 배출량을 한 55% 줄이자 한국도 수소 경제 로드맵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공백 상태가 약간 있습니다. 아직 3, 4월 달은 이런 정책들 발표되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이런 때는 모아 가자라는 관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동향을 봤을 때 OCI만 주가가 좀 견조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올해 주가가 초 대비해서 다 밀렸습니다. 이런 싸진 주가가 아무래도 그동안 앞으로 성장성만 보고 움직였던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밸류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 흐름들 다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싸진 주가를 노리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봤었을 때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를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전선이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전압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변압기, 차단기 이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투성중공업인데요. 이 회사는 일단 건설도 매출의 절반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종의 여러 가지 변화도 누릴 수 있고 그러다가 변압기, 차단기가 또 매출의 절반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데 어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영국에 ESS를 공급한다. 대규모 ESS 공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했는데 그 부분이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그룹들 요즘 괜찮죠? 다들 헐헐 알고 있는데 그중에 못 간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시장에 반영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늦었지만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쯤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중요한 건 대표 형님격인 효성이죠. 이쪽도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서서히 움직이는데 자회사들의 실적 동향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 같습니다. 이쪽도 잘 챙겨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작전 그리고 효성 중공업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도 앵커님 FOMC 끝났는데 살살 살까요?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네. 어떤 거는 지금 방금 다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살살 사서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FOMC는 FOMC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또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반응들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시장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이 와서 이제 한국에 대한 여기 얘기를 하고 이제 중국과 또 여러 가지 얘기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또 갈등과 관련된 얘기가 아직 살짝 더 시장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살짝 또 바뀔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동향은 그동안 우려했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좀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눈여겨봤던 대표적인 섹터들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쪽은 오늘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바라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출렁일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 라는 쪽에서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는 마지막 전략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권가 리포트들 저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R 분석의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2차 전지주들 종목 리포트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 캐펙스 투자로 성장 중이라는 제목의 M플러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요. 바로 한번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M플러스라는 기업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2월 18일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강조드렸고 이번 주 내내 2차 전지 관련 섹터 리포트와 종목 리포트 이어오고 있는데요. 2024년이면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가 활발히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체 중에서 이러한 시장의 동향,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설비, 그리고 중간재, 뭐 라인,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M플러스 보고서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캐펙스 투자로 성장 중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왜 이 리포트를 제가 굳이 꼽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그 포인트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포인트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2차 전지 조립 공정 5대 장비를 모두 다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SK이노베이션이다. 그리고 그 관계사, 그리고 중국 업체 EUE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영업이익은 266% 증가했다라고 2020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올해 중국 옌청 2공장 신규 수주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이에 따라서 굳건하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조금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CT 소송 결과나 합의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일정 부분 SK이노베이션 주가도 그렇고요. LG화학 주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M플러스의 주가도 다시 재차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조립 공정 모두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2차전지 조립 공정을 먼저 살펴보면 조립 공정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칭, 스태킹, 태벨딩, 패키징, 디게싱인데요. 노칭은 롤 형태로 급판 금형 프레스로 분리시키고 단판 급판 형태로 납작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태킹은 단판 급판을 분리막 사이에 두고서 일정한 두께로 쌓는 스태킹, 쌓아 올리는 공정입니다. 태벨딩은 이렇게 쌓여진 단판 급판으로부터 흐르는 전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공정이고요. 패키징은 마찬가지로 뭐 밀봉한다, 쌓는다, 전지에 맞게 형태를 구성하고 전해액을 주입 후 밀봉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끝으로 디게싱은 최초 충 방전 후 내부의 가스, 불순물을 방출하는 공정인데 M플러스가 이러한 2차전지 조립 5대 공정의 모든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이렇게 모든 공정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SK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다른 조립 공정 업체들 대비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및 계열사 그리고 중국 업체들입니다. 완샹, EVE, S볼트 등인데 SK이노베이션의 25년도 생산 목표가 125기가와트 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S볼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목표가 200기가와트 시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로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우치형뿐만 아니라 각형도 뭐 생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폭스바겐발 각형 배터리 이슈가 우리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뒤늦게 전일장에서 급락을 보여줬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여파에 이어서 급락을 해줬던 모습인데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은 재차 조정이 나왔으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에서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마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에는 많이 오른 종목에 있어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이럴 때 이러한 이슈를 동반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기관들의 연이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상승분을 바라봤을 때 기관들이 그만큼 사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차익실현을 내뱉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슈가 소멸되거나 악재가 소멸되거나 어느 정도 잔잔해지면 다시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애플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 시끌벅적할 때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시끌벅적할 때 과감한 배팅보다는 분할 접근을 통해서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전 세계가 모두 다 신환경, 신재생,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물꼬는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주 2차 전지 섹터를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를 좀 보면요. 파우치형뿐만 아니라 각
각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각형 중에는 스택앤폴드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각형 타입도 M 플러스는 수주를 받을 생산을 받을 준비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났다. 공장의 캐파는 지난해 3공장 확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500억 수준으로 늘려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 기준 51%, 영업이익 기준 260% 증가를 했는데 현재적으로 3공장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 기준 3,500억까지 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출액 2배 이상으로 뛰어도 별 놀랍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97%인데요. 사업 다변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도 매출을 높여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90%가 넘는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인정받은 기술력을 통해 중국 시장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매출 증대 구간이다라고 어제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도 생산 능력이 28GW였습니다. 한국이 4.7 정도, 헝가리가 7.5, 중국이 16GW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23년도 생산 능력 목표치는 85GW입니다. 약 3배 가까운 부분인데요. 한국은 기존 그대로 4.7, 헝가리는 3배 이상 뛴 23, 미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되겠죠. 미국이 21, 중국이 36GW시로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년도 총 목표치는 125GW시까지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말씀드린 20년도, 23년도, 25년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펙스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가 M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M 플러스의 매출 비중은 SK이노베이션 및 그 계열사가 97%의 매출 비중을 달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스갯소리로 SK이노베이션이 망하면 M 플러스도 망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소송권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사라질 것인가? 기업 존폐 문제가 달린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SK이노베이션이 사라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다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뭐 정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황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결국 주가가 오히려 더 급락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준은 오히려 시장의 차익실험 매물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전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스튜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ITC 판결이 그리고 거부권 행사 또는 재차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 모두 다 폭스바겐발 뉴스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만 봤을 때에는 양사가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그러한 합의점을 찾기를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쪽으로 좀 결론이 나면 좋겠다라는 저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업의 존폐 문제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의 깊은 조정,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우리는 주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깊은 조정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제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하단부에 접근하고 있으니 분할 매수가 유효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전쟁 휴전 협상 중에도 전장은 시열했다. 거기에서도 총알은 빗발쳤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주고받는 뉴스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유자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M플러스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장비주로 원익 IPS가 있다면 2차 전지 섹터 장비주로는 M플러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너무 높은 부분은 있지만 이곳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차 전지 조립 공정, 5대 공정의 모든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인정받은 기술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추가 납품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리포트라고 이해를 했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플러스의 차트를 2018년, 17년까지도 쫙 열어놓고 보면 저점이 보이실 겁니다. 2019년 중반 정도 되는데요. 약 8월 이후의 저점인데요. 이 부분에 붉은 동그라미를 하나 해보고요. 최근에 하락분을 붉은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공교롭게도 추세 하단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 하단부가 보일 텐데요. 코로나 팬데믹 구간을 일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 하단부는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6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이 추세를 결코 깨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크게 했던 원을 그었던 지금 현재 구간이 추세 하단부와 맞닥뜨려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 하단부와 맞았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부분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중간 되돌림 자리와 그리고 수익 극대화 라인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보면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왔고 어느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지 이러한 모습들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허반석의 모멘트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는 붉은색 동그라미를 보시고 어디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파란색 내부 상자는 되돌린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큰 네모 상자, 수익 극대화 라인에서 매도할 것인가. 이러한 추세선을 긋고 작은 네모 상자와 큰 네모 상자를 통해서 구분해서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미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SK이노베이션 향 매출 비중이 97%인데 SK이노베이션이 기술력이 없는 회사면 그리고 품질이 떨어졌다면 그만큼의 물량을 주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의 원익 IPS가 있다면 2차 전지 조립 공정에는 M플러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살펴본 원익 M플러스 리포트였고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내용 그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M플러스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M플러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허만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체계 고수익 낙하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매일매일 한 종목씩 낙하채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한번 리뷰를 먼저 좀 해보고 갈까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한일사료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는데 목표가를 또 터치를 했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리뷰해 주시고 오늘의 종목들도 공개를 해 주실까요? 네, 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방송에서 좀 사료주들 좀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어제 뭐 한일 사료뿐만 아니라 우성 사료 같은 경우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뭐 현대 사료도 급등을 했고 뭐 KCP도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 뭐 신고가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또 금리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급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숨고르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숨고르기가 깊게 들었느냐 아니면 짧게 들었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짧게 들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목표는 2200원이었어요. 근데 신규 매매는 힘들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이렇게 급등해서 같은 종목들을 좀 매수했을 때는 컨트롤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좀 홀딩하시고 지금 제가 2200원에서 목표가를 좀 올려서 한 2350원 정도 여기까지 한번 올려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350원까지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숨고르기를 짧게 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매매 시그널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넷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면전기 한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넷 같은 경우는 광통신 장비인 MSPP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AGW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걸 기관 통신 사업자에게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KT라든가 SK그룹, LG유플러스가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철도 시설공단, 그다음에 뭐 공사, 도로공사, 환전 등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좀 공급하고 나서도 자금 회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금 회수가 잘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현금이 좋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자금 회전만 잘 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게 또 장점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OLED 장비 쪽 및 소재 사업도 좀 진행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쪽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쪽도 계속해서 OLED 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 부분에 있어서 SK 브로드밴드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산업기관, 의료기관 등에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다. 이 글로벌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약 한 5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좀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특히 양자 이쪽에서 좀 미중 간에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 또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를 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난망 통신 모듈이라든가 모뎀 인증을 좀 완료한 기업이다. 그래서 요즘 뭐 재난 쪽 부분에서 환경, 기후 이상 부분, 언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정보에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죠. PTN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 쪽에서의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김여정이가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근당에서 철도뿐만 아니라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뭐 이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 되실 분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실 분들이 펼치는 정책들 보면은 북한과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세명전기는 송 배전선로 가설용 및 뭐 전철 선로용 금고류, 그다음에 섬유 직기용 섹션 알빔과
자동차 부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가설용 금고리 같은 경우는 제조해서 한국전력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고요. 전철용 금고리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 공사에 납품하고 있고, 섬유 직기용 섹션 알빔과 뭐 자동차 부품을 좀 생산해서 섬유 업체라든가 자동차 업체에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쪽에서는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으로 연계해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차선 설비 뭐 국산화 개발에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초고속 전철 설비 사업에도 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더 빨라지는 그런 추세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중케이블 장비 사업에 한 5년간 2조 8천억을 좀 투자했다, 투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회자 터널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의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도 출범을 했었기 때문에 4월달 선거 끝나고는,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실 분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하림 같은 경우는 하림 계열로서 하림 닭고기라든가 하림 치킨어캣, 뭐 그다음에 하림 사료 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국내 닭고기 시장 선도 업체가 되겠고요. 뭐 종란의 생산에서부터의 뭐 부화 그리고 사료 생산, 사료 가공, 유통 판매 여기까지 각 단계를 수지 통합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020년 3월이죠. 지난해 3월에 농축산물 가공 판매 및 사료 제조업체인 그린바이트를 좀 흡수 합병해서 뭐 사료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팜스토리라든가 우성 사료가 먼저 치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하림도 사료를 좀 제조하는 회사를 좀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관련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켓컬리하고도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림 그 회사에 그 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팜스코가 마켓컬리에 그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뉴욕 시장에 연내 상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발음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넷 세명전기, 하림까지 세 가지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 자, 저는 오늘 이 종목 중에서 세명전기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네요. 자, 이 종목 오늘 개장 후에 담아보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세명전기가 지난해 부분은 지난번에 2월 18일에 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좀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또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철도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4,340원에 막았는데 살짝 낮춰서요. 4,30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200원, 손절라인은 4,1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세명전기 매수가 어제 종가보다 살짝 낮은 4,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거의 전고점이네요. 2월 18일 기록했던 5,200원 선, 그리고 손절가 4,1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좀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개장 후에 저도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이 투자 작전들 가득 세워봤는데요. 이렇게 작전 잘 세워봤으니까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심지수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현재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맑은 하늘 덕분에 한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도 보이겠고요. 광주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17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대기까지 정체하면서 공기가 탁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면서 내일 오전 전국이 보통 수준에 되찾겠지만 오후에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요즘 일교차와 함께 공기질도 변덕을 부리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8도, 대전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이 아침 기온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0도, 강릉과 울진 1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3도, 부산 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은 흐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